살지 열봉 성탄. 성탄 일사로 1번 탈지 열봉 성탄. 조우전 및 근접 전투 사격은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성이 높은 훈련입니다. 나와 내 전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신 교육이 기초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고, 근접 전투 사격술의 기초부터 해서 고급 사격술까지 반복 숙달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제반 사항과 제한 사항들을 깨달았고, 스스로 먼저 훈련을 하고 보완을 하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 목적상 이제 탄을 선물을 하게 되다 보면은 화약이나 이런 파편들에 의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총기 안전수칙을 지키기도 하고, 총이 장전된 상태에서 아군의 총구를 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집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해보니까 필요하고 실전적인 훈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이라고 해서 전투 대형을 갖춰서 기동을 하고 어떤 전투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모든 그런 기본적인 그런 훈련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과 조우했을 때 소수의 인원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어떤 전투 상황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실 이 훈련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거고,